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헌화하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세 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닙니까? 대책위는 깡통 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경매를 중지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오늘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한역 광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